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적극성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적 세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냥 기본적인 퍼포먼스 이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구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 북한군 건군절에 평양올림픽 전야제를 하는 날인 2월 1일과 올림픽 주최국이 국기를 들지 못하고 대만 적화 기반인 한반도기를 드는 올림픽 개막 2월 9일과 폐막 2월 25일에는 인공기와 한반도를 한반도기를 태우자! 이 한반도기와 인공기 그리고 김정은 초상을 화해시키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하는 것입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고 평창올림픽 전날 북한 건군절 열병식 연출에 협조한 이적 세력 문재인 물러오라! 평양에 굴종하는 문재인은 북한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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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전야제를 금강산에서 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건군 축하제 경축제로 만들어준 문재인은 이적 세력이다. 타도하자! 타도하자! 자유대한민국은 평양올림픽을 반대한다! 마지막 보여주겠습니다. 대한민국 코리아가 아니라 북한 CO 알리에이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영원 국호를 바꾼 문재인 이적 세력 타도하자! 타도하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신거 조영주 프로커.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뭐 평창 올림픽과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이적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특수 활동비 36억 가지고서 좌파니 뭐니 지금 현재 그 공소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활동비 이것은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김대중이가 얼마 썼냐면 5년간 약 2조 5천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가 5년간 약 4조 원 이상 썼습니다. 이명박이 얼마 썼냐면 5년간 마찬가지로 4조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36억 쓰고 가지고서 더구나 국정원법에 의해서 정정하게 쓴 특별활동비를 이거를 문제 삼고